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채굴기까지 완료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퀘스트를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로 좀 나가야 될 거예요. 교신기를 눌러서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하려면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야, 우주선이 어딨니? 야, 내 거 우주선 어디 갔어? 야! 우주선이 저쪽에 있네요. 이제 우주로 나간 다음에,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은 연료를 또 써야 돼요. 이거 이제 함성 교신기 이걸 해가지고 함성 교신기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속 미션을 이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바깥에 뭔가 잘못됐. 오케이, 신호를 밝혀. 저는 무조건 신호 밝히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날 찾았군. 빛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 또다시 다른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르테미스, 내 목소리 어떻게 찾은 거지? 난 이방인에게 버려진 함선의 잔해를 찾았고 조난신 오기에서 그들의 교신 아이들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게 밖에 있지만 난 아마 지지직 안전한 것 같아. 16놈 있어. 이게 또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죠. 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 그렇지? 그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모두에게 거짓말을. 그게가 뭐야, 그게. 교신을 끝낸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미션. 장거리 송신기 찾기. 스캔 C로 잠재적 위치 탐색. 강력한 송신기가 필요함. 오, 탐지했다. 탐지했잖아. 저기 있네요. 야, 왠지 여기일 것 같아요. 그쵸? 오. 멋있는데요, 건물? 건물 멋있다. 여기도 갈 때 가더라도 먹고 가야죠. 좋아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뭐야? 오케이. 홀로그램 통신탑. 신호 증폭을 위해 송신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나트륨. 됐네요. 홀로터미너스 가동 완료. 다수의 신호원 이용 가능. 탑에는 먼 거리에 있는 상대와 홀로그램 교신할 수 있도록 보안된 강력한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아르테미스와의 연결을 복구했을 것이다. 맞춘다. 전 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해 아르테미스의 주파수를 찾아본다. 빠밤. 오. 하이. 거기. 지직. 여기 누구야, 너? 너 또 너라고 온, 그렇지? 너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꿈이 아니지? 진짜라고 말한다. 미안해. 여기서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말이지. 뭔가 잘못됐. 누구냐고 묻는다. 이방인이 자본 사이로 미소를 짓는다. 난 너와 같아. 너는 세상을 누비는 여행자지. 무슨 뜻인지 묻는다. 붉은 눈? 붉은 별? 은하계 멀리까지 생명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아노말리 탐지. 아노말리? 지칭, 여행자, 깨어난다. 내가 방금 보여준 것은 내가 깨어난 이후로 날 따라다니던 것들이지.
세계를 발견해낸 사람들이다. 이곳에 발이 묶이기 전, 그러니까 난 어디 뭐라고 하는 거야? 추락한 함선의 데이터 기록 아직도 가지고 있나? 데이터를 업로드한다. 내 장비의 대다수가 파손됐어. 난 혼자 아무것도 없이 태양도 없는 세상 속에 좌초됐지. 오! 내가 한때 몰던 함선이야. 우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신호 부스터를 만들면 그냥 해. 뭐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냥 쓰나. 뭘 거절하고 그래. 별들 가운데 속재 자신의 위치 상강 침략하기 첫 번째 신호기 배치하기 신호 부스터 탄소 나노튜브 나트륨이 창고에 다 있을 텐데 자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부스터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겠죠? 특별한 위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짠짠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전초 기지 신호 탐지 온라인 항법 서버 서브루틴 온라인 엑소스트 업그레이드 유닛 탐지 온라인 삼각 측량 위치 항법 데이터 수신 했고 이제 다음 위치가 또 있죠? 저긴데요? 이쪽 도착했고요. 오오오! 어디가 오오오! 야 뭐야 아이씨 날 왜 공격해? 너도 죽어봐 이 자식아. 너도 죽어봐. S를 하면은 타겟팅이 돼요. S를 누르면은 저절로 이렇게 오토 타겟팅이 되네요. 야, 아저씨가! 아, 이건 좀 편하다. 공격함, 격파. S키를 쭉 누르니까 자연스럽게. 되고요. 여기 와서 이제 스캔 오예 오 전투라는 것도 한번 해보네요. 오 나이스. 새로운 바이킨 등급 바이킨 등급이 9에서 2고 됐네요. 1등급 도달했고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또 삼각 측량 놓으면 되고요. 이소수 젤리도 얻었고 이거 뭐야? ESC 아 우주전쟁 가이드? 뭐 굳이 그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신호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배치하면 되나? 탄소 나노튜브 여기다가 해도 됐으면 좋겠는데 전초기지 신호탐지 온라인 다 온라인 삼각측량 위치 하고요 오케이 66% 완료가 됐고요 다음 위치 오 저쪽이네요 행성 바뀐데 또? 아 그나저나 이거 뭐지? 속삭이는 알 뭐야? 속삭이는 알. 저거 이제 나중에 한번 클릭해 보고 안쪽부터 오예! 700원밖에 안 줘? 짜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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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 거 좀 줘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종부터 주고 해야지. 어? 별거 없네요. 여기는 이제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뭐요? 이걸로 못 때리는데? 어, 데미지 들어가긴 한다. 오! 데미지 들어가네요? 이게 뭔데? 와. 원래? 에이, 몰라. 이거 먹고 튀겠어. 아, 뭐야. 나 왜 막. 유충 더 어디 갔어? 얘네들이 챙겼나 보구나. 아프다. 오! 얘네들 다 챙겼나봐요. 어이, 나쁜 놈들. 내 건데. 아, 나. 야, 날라가자. 그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길래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야? 비싸긴 하네요. 맥동 안에 이 젤리온 구체는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구체에서 나는 악취는 필멸의 존재들에게 원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켜 이 물건을 버리고 도망. 뭐야 이게? 비싸긴 하네요. 유충 코어. 비싸긴 하고. 어, 이제 수쪽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삼각 측량을 위한 세 번째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예. 저쪽 가서 이 키를 누르면은 저쪽에 딱 맞게 떨어지죠? 나가기. 나가고, 어. 여기 또 이상한 애들 있으면 또 골치 아픈데. 이상한 애들 없기를. 이온 배터리. 여기다가 이제 삼각 측량기 하나 더 놓으면 되겠죠? 나노버. 하나 만들고. 삼각 측량. 오케이. 온라인. 삼각 측량. 렛츠고! 100%! 자신의 위치 삼각 측량하기, 세 번째 신호 배치하기 끝! 다음 이제 퀘스트를 또 주겠죠? 저기 내 기지가 있고요. 다른 행성에서조차도 저기 보이네요. 자, 다음 퀘스트 주어. 야! 어, 나.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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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고요. 바이킹과의 우와! 우와! 돈 많이 준다. 이제 우주로 돌아가 아르테미스에게 연락하기. 자, 우주로 이제 올라가고요. 어차피 올라갔어야 됐네요. 되면은 이제 또 신호기가 뜰 거예요. 이제 X를 눌러서 신호기 누르고. 내가 맨 처음 천공에 닿았을 때 날 뭘 보게 될지 전혀 짐작도 못했지. 홀로터미스로 가서 내 데이터를 업로드해. 오케이, 교신을 끝낸다. 그러면은 다시 여긴가? 쥥, 찾았다. 어디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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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홀로터미너스 여기야? 여기죠 여기? 오케이 로 올라가면은 될 것 같아요. 아 나 그냥 조용히 올라가자. 조용히 올라가자. 어, 잠깐만 야야야야 충전해주고 어, 게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이제 아니 그 메인 퀘스트 계속 쭉 진행해 나가면은 될 것 같고요. 올라와서 작동. 홀로 터미너스 가동 완료. 다수의 신호원 이용 가능. 탑에서 탑에는 어, 오케이 작동시킨다. 띵띵. 오케이 됐다. 안녕. 내 위치를 상각치냐 했어? 얘가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그냥 모르고 진행 무조건 예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맞을 때 맞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 심지어 내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구식이 방법을 택했지. 우주정거장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의 별자리 패턴을 맞춰볼 수 있을 현지인들 꽤 있겠지? 내 함선이 근처에 있었으니 멀리 떨어진 건 아닐 거야.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내 번역기를 보내주지. 우선은 교정부터 해야 하기는 하지만 교신을 끝낸다. 태연을 핀다. 아니면 코포자고. 그럼 이제 새로운 기술 아르테미스의 번역기. 우리랑 마이크로 프로세서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 뭐 이거 구리가 없어. 구리가 구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랑은 만들 수가 있는데 구리를 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구리 노가다를 또 해야 되겠죠? 구리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순 없죠. 이렇게 찾아야지. 오케이. 야,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다 돈. 물음표로 돼 있는 것은 죄다 스캔을 하면서 새로운 행성 갈 때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캔. 그럼 이렇게 나노봇도 받을 수가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있다. 이 전력 핫스팟 있다. 그쵸? 이건 없고 어? 여기 그냥 농축 가스 구름이 존재하는구나 여기에. 오. 여기 지역인가 봐. 여기 질소 최고 농축량이 40%밖에 안 되네요. 패스. 어쨌든 이게 구리를 이제 캐야 되는데 구리 파라피늄. 여기 아마 구리가 없을 거예요. 아, 구리 있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별 9군 구리 파라피늄 소금 있잖아요. 구리가 있어요. 아니면은 척이 있다. 460 여기도 있네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좋겠는데 구리 위치가 제다 멀기 때문에 저쪽 거 캔 다음에 잠깐만 이거
탄소가 없는데? 우리 탄소가 더 어딨냐? 아, 이거 업그레이드 빨리 해줘야 되겠다, 이거. 우리 함선이 저쪽에 있으니까. 함선. 와서 탄소를 나노하고. 그리고 다시 함선 쪽으로다가 자원조 갖다 넣어놓고요. 너무 이쪽에 자원이 많으면은 울차프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였지? 저쪽이죠? 구리가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리 거예요. 이거 이게 구리겠죠? 이거 다 부셔버려. 야, 그쪽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노가다를 제가 하고 다녔어요, 열심히.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다녔고, 구리가 지금 저쪽 부분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럼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E를 눌러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 더 만들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들고 E를 눌러서 이 놓으면은 아르테미스의 번역기, 그 다음에 엑소슈트 기술 라인 쪽으로다가 기술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이 탑승한 외계인과 대화해 그들의 방언을 배우기, 고대의 유적 및 사적지에서 단어 배우기, 엑소슈트의 자동 번역기를 설치해 대화를 번역하기 등등 이제 계속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